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용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명상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들 들어보셨죠? 네.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명상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 우울감 극복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 코로나 블루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연 면역력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아니야?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마음먹기 달렸다. 네, 그러면 이용태 교수님의 강의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과연 인재일까? 자연의 재앙일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텐션 다음에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지혜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저 동물들에게, 저 자연에게, 그 자연의 아픔이 어떻게 돼? 다시 내가 아프게 되잖아요. 지금 가장 위험한 재앙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우리들 내면에 뭐죠? 탐진치다. 탐진치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가 불러온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 블루를, 레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초기에 잠깐 스쳐갈 바람인 줄 알았는데 이미 12월로 들어왔으니 거의 이미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나왔던 수치입니다. 지금 10월 무렵에 이미 코로나로 미국에서 죽은 인구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뭐 30만까지도 지금 뭐 예견되고 있는데요. 자, 20만을 넘은 선 숫자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전에서 죽었던 미군 병사의 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피 흘리고 쓰러졌던 미국 병사의 수를 넘었습니다. 30만으로 가게 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멀지 않은 우리가 보아왔던 가까운 과거 속에서 대량 죽음을 당했던 그 숫자까지로 가게 되는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는 2000년 초반에 이미 우리 곁을 다녀갔었습니다. 사스라는, 또 중동 증후군 뭐 메르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미 몇 차례를 지나갔지만 우리는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혹자는 그랬죠. 미국의 제일 높으신 양반은 미국에서 초기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만데 곶간 코로나 때문에 잘못 본 거죠. 곶간 코로나라고 볼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과연 인재일까 자연의 재앙일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 동물과 사람 간에는 전염병이 전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데 강아지, 고양이가 여러분한테 전염병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강아지, 고양이한테 전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사람이 자연을 파괴를 했어요. 예, 코로나19가 우한시장에서 뭐 동물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나오죠. 동물과 사람 간을 옮겨가는 원래 알려진 동물인가요? 생가요? 이상한 놈 있죠? 박쥐. 박쥐가 사람과 동물을 오가는 전염병의 매체였다고 해요. 이 박쥐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었고요. 또한 코로나19가 생기게 된 부분도 자, 왜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날로 드시려고 그래요? 네. 그냥 산에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을 왜 억지로 데려다가 그거 먹으면 뭐 다시 흰머리가 까만머리 된답니까? 왜 그런, 그 과정에서 아직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명하지 못한 루트가 뚫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재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이 자연을 무시한 그 대가로 지금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자아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모습 있으시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많이 봤죠? 뭐 하는 모습들이에요? 사재기. 네?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그냥 놔두면 나오는 인간의 본연적인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예. 뭐 메뚜기띠가 지나갔나. 식품 매장에 싹쓸이. 세상 세상. 6.25는 전쟁도 아니죠. 이런 난리가 어디 있나. 예.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화장지. 코로나 오니까 마스크 때문에. 오이, 마스크 원료 굉장히 높은 대접을 받았잖아요. 네. 하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화장지도 없어질까 봐. 근데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 네. 이게 가짜 뉴스의 엄청남이라. 아니,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 나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 저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무식해도 무식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저게 홍콩, 일본발 가짜 SNS가 지구를 돌면서 생겨난 폐단이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화장지는 나무에서 나옵니다. 펄프에서 나옵니다. 나무를 싣고 가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안 되죠. 화장지 몇 푼 된다고 그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올 말 돼요? 안 돼요. 모든 나라에서 화장지는 90% 이상이 자국 생산입니다. 예, 벌키하기 때문에. 나무에서 만들어낸.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나무에서 나올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학생들한테 힘줘서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는 플라스틱이다. 마스크는 뭐라고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지구를 몸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붕괴 현상 생기니까 화장지 사재기로 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코로나 생기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필수품이 마스크. 이 마스크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니까 마스크 쓰세요만 강조를 했어요. 전염될까 봐 일회용품 못 쓰게 규제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옮을까 봐 일회용품 다시 다 풀어놨어요. 이 마스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데 1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마스크에는 뭐가 있어요? 고무줄이 달렸죠. 비둘기가 새들이 먹인 줄 알고 낚아채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얽히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고 발부둥 치다가 죽어나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무줄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놈을 어떻게 해요? 묻어도 수백 년을 갑니다. 플라스틱은. 그죠? 네.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많이 보셨죠? 돌고래가 생선 배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플라스틱 조각, 이게 빨대 부분들, 마찬가지로 썩지를 않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분해를 해서 잘게를 쪼개면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잘게 쪼개진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시 바닷속으로 가서 생선의 뱃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태우면 그게 미세먼지잖아요. 예, 그게 미세먼지잖아요. 엄청난 해독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급하니 이거부터 끄고 보자. 그래서 마스크가 주는 폐단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한다? 마스크 버릴 때는 반드시 고무줄을 잘라서 버린다. 그리고 마스크는 플라스틱이다. 재활용품에 넣지 마시라. 폐기물에 꽁꽁 싸서 잘 넣어서 그나마 폐기될 수 있도록 그게 또 다른 자연재앙을 낳지 않는 코로나가 다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앞에 화면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뭔가를 발견했어. 그러면 어떤 대상을 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게 뭐지? 하고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저게 고무줄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 새가 얽혀서 사망할 텐데 어떻게 해줘? 고무줄을 잘라줘야 되겠구나. 그죠? 예. 어텐션 다음에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지혜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저 동물들에게, 저 자연에게, 그 자연이 아프면 어떻게 돼? 다시 내가 아프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지난주에 짧게 보셨죠? 결국 내가 마시는 이 공기는 어디서 온다? 자연에서 들어온 공기예요. 내가 맑게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이 공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이, 그리고 나도 다시 마시는 거예요. 이 자연의 순환 논리, 그래서 우리는 불가에서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둘이 아니다라는 게. 그런 해안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으로 임할 때 지구는 아름답고 다시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는 재앙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텐데 당장의 일들만 급급해서 목전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려다가 보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뭐 하는 장면일까요? 코로나 때 또 미국에서 잡혔던 장면입니다. 선진국 미국에서 또 뭐 한다고 줄 서가지고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총이라고 써져 있죠. 왜 코로나인데 총이 거기서 나와? 코로나를 보고 왜 총이 생각을 하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연 뭐가 든 걸까? 이게 사람은 부정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오랜 업식을 통해서 사람은 약했잖아요. 예. 뭐 어떤 동물보다 약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방어 본능으로 가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다 보니
사재기하고 싹쓸이하고 하니까 없으면 내 집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총 사가지고 지켜야 돼. 세상에 세상에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건지. 이게 사람의 업식 속에 저장된 무의식적인 반응, 방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총포상을 코로나 초기에 필수업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코로나 시대에 필수업종이란 먹는 거 먹어야 되겠죠. 약국 같은데 필수업종 알겠는데 총포상도 놀랍게 필수업종으로 지정이 됐었다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인권타락. 왼쪽에가 조지 프로이드라는 혐의자였죠. 혐의자 체포 과정에서 I can breathe, 호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을 누르는 학살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울고 싶은데 뺨짜를 줬다는 격이 돼버린 거죠. 폭동으로 나오는 거죠. 집에서 나오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마, 나가지 마 하다가 어딘가에서 터지니까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렇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자기 몸에서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반응을 해서 터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봐야겠죠. 그처로는 신사인 척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있는 계층 간의 알력, 인종 간의 알력이 극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부분. 저런 부분들이 위기 때마다 나타난다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챙기고 알아차리고 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자, 저렇게 사람이 죽게 되고 시위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약탈의 현장,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미국의 모습. 군인들이 투입됐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뉴스. 예. 저런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왔다, 그죠?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코로나가 한참 핫하게 3월 달 무렵 달릴 때 학생들 사이에 카톡으로 유행하던 퀴즈가 있었어요. 교회 성당 모두 코로나 걸리는데 스님들은 왜 코로나에 안 걸릴까요? 다 해보죠. 백신. 네. 네. 코로나는 백신이 필요하잖아. 스님들은 절에 가면 백신이 있잖아요. 네. 예. 네. 백신이 있어요. 네. 농담이고요. 명상이 답인 겁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싫든 좋든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 부정보다는 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선인들의 지혜, 해안을 뜨고 세상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안의 눈으로 코로나를 대할 때 우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조그만 배려에서부터 이런 배려가 아무 생각 없이 리액트로 놔두면,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놔두면 뭐 사재기로 가든지 그냥 화나 죽겠는다, 화합 분출하러 그리로 뛰어나가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자, 알아차림을 통해서 과연 이런다고 달라질 세상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를 본다면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라는 조그만 부분들에서부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그만 실천에서부터 우리의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정상화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코로나가 다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그러죠. 예, 영어로 climate 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올여름 지겹도록 많은 비를 봤었죠. 네. 네. 뭐 기록이 여러 번 깨지는 52일인가요? 뭐 기록도 깨고 여름의 길이도 길어지고 지구가 병들고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우리가 뿌린 잘못으로 인한 죄가를 치르고 나갔어야 되는 모멘텀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백신, 하얀 백신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식량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10월 달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세계 식량 계획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 제대로 못 먹고 살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봤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 자, 빌 게이츠. 지난주에 봤던 빌 게이츠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이라고 보지만 빌 게이츠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I don't think so. 위대한 교정자로 본다라는 부분. 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이 얼마만한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봤다. 무슨 얘기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뭘 봤느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부자는 코로나 안 걸려? 미국에는 코로나 안 와? 중국에서 생긴 거니까 중국에만 머물어? 아니다. 이제 지구는 하나예요. 지구는 하나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질병 앞에는, 자연 앞에는. 뭐 홍수와가 치고 가면 부잣집은 피하고 뭐 가난한 집만 썰고 간대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앉아서도 모바일폰으로 집에 있는 우리 따님한테 가서 야 엄마 저녁에 갈 테니까 밥 해놔 연락하시잖아요. 미국에 공부가 있는 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학교 수업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니 연결되어 있어. 지구는 연결되어 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을까요? 죽음 앞에 놔두고 아까 죄송합니다만 예. 명상계 미국 명상계 대가인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뭐 빌리오네어 빌리오네어 그런 빌리오네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런 부분들을 왜 생각을 안 할까? 자, 뭐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아픔이 올 때 이거를 지구의 끝이라고 보고 극악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접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랄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얼마 전에 10월 달에 뉴스에 울산의 주상복합에 화재 났을 때 아름다운 모습들 있었죠. 자기도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 가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내는 헌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I can do it. 이런 정신으로 간다면 조그만 위험을 오히려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더 크게 올 수 있는 재앙을 막아내는, 예방하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체험의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빌 게이츠의, 역시 난 사람이죠, 그죠? 예, 난 사람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자, 아까 다시 등장합니다. 유발 하라리. 예. 오늘날 최대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발 하라리 가라사대. 나와있죠. 지금 가장 위험한 재앙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우리들 내면의 뭐죠? 탐진치다. 탐욕, 욕심, 흥분, 어리석음. 내 내면에 든 이 탐진치가 가장 큰 문제다. 그 바이러스 극강한 거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시간이 문제지. 곧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 거야.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내가 더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워. 다 인정하시죠? 네. 내가 더 무서워.
유발 하라리가 본 지금 세상의 정말 문제가 뭔가라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다.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러 가지 레포트를 해마다 냅니다. 내면서 코로나 블루가 찾아낸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게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네. 성인의 37%가 정신질환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5%는 막 정신 불안하고 정신적인 불안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인의 70%는 내가 세상 살다가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 느껴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다. 젊은 친구들 또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못 간다는 일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처음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좋았었겠죠. 아이고 안 간다. 아싸. 예. 근데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한참 뛰어놀 나이에 감금 당한 거잖아. 예. 여기에서 생기는 우울증, 스트레스 증상이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다. 네.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몇 년 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만 2020년 최대의 몸, 정신 통틀어서 최대의 장애 요인이 우울증이다 해요. 우울증이 가장 큰 질병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2015년에 2020년을 올해를 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2015년에만 3억 세계 인구의 4%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과연 우울증은 어디서 올까? 그 원인을 알면 답이 보이겠죠. 네. 자,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방어 측면에서 이렇게 뭐죠? 콩팥이죠. 콩팥 위쪽에 부신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코티솔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한대요. 분비를 하는데 이 코티솔이 적당히 나와줘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코티솔이 흥분을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든 과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침이 중용의 도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치우치지 마라. 뭐든 치우치면 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게 코티솔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가 보면 과다 분비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여성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골다공증도 생기고, 뼈가라든지 근력도 감소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코로나 블루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이거 뭐 히트 상품 없나 해가지고 나온 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 제약회사에서 마인트롤이라는 약제를 통해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코로나 블루 우울증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이번에는 동양의학에 우리 의학은 뭘 인용하죠?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들어가면 천황보신단이라는 약재가 있다. 우왕청심환 얘기하듯이 이 약재의 효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안함을 해소해주고 등등 이런 효과를 들어서 안정액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어요. 예. 참 세상 잘 돌아간다 그죠? 예.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오는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정말로 최고의 약이 뭘까요? 아마 저 약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코티솔 억제하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른 기능을 준 약재들을 썼겠죠. 그죠? 근데 코티솔을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은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심난 즉 병생이요. 마음이 심란하니 병이 생겨나고 심정 즉 자유라. 마음이 안정되니 스스로 치유가 되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심이 마음이 곧 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옛날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지어냈을까라는 신기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약을 뭐라고 그럽니까?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디슨, 그죠? 예, 메디는 라틴어의 메르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슨, 약으로 치료하는 게 메디슨이라면 메디테이션, 테이션은 어떤 상태잖아요.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명상이래. 아셨어요? 옛사람들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최고의 약은 마음을 달래는 최고의 약은 메디테이션. 결국 마음으로 치료를 한다네요. 심이 마음이 최고의 의사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그 케이블 TV에 닥터 김사부 뭐 투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여자 의사가 수술 의사인데 그죠? 예, 수술 울렁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약을 없이는 뚫려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김사부가 뭘 줬어요? 소화제를 줬잖아요. 이상하게 이 약만 먹고 나면 자꾸 트림이 나고 뒤에 뭐가 나올라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왜 이랬을까라고 보니까 소화제를 준 거야.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믿음, 긍정,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고달프니 때려쳐버려야 돼? 아니요. 자, 불교의 가르침은 Y는 FX. 그 원인이 있었으므로 결과가 나온다. 그 원인 행위를 안 했는데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정통 불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연설이잖아요. 원인이 있었으니 연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불교는 과학입니다. 예. 이렇듯 모든 게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부분, 명약, 최고의 명약은 내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가만 놔두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나도 내가 겁나잖아. 무슨 짓을 할지. 그러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고 해안의 눈으로 아직 안 살아봤지만 다가올 세상, 어떤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깨달음을 갖고 가는 지름길이 명상이다. 네, 최근에 코로나 블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연구 논문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통적인 얘기들입니다. 뭐 하면 대부분 해결되느냐? 명상하면 돼. 명상하면 릴렉스. 편안하게 되잖아요. 그죠? 명상하면 수면도 잘해요. 제가 몇 분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한테 제가 생활 속에서 가져가고 있는 명상 습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했더니 조금 더우면 된대. 제가 뭐 준다고 다 뭐 치료되면 그죠? 제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다른 거 하지. 네. 명상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부분을 제일 지구상에서 잘 나간다는 하버드 의대에서도 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팁 중에서 명상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몇 개씩이나 열거되어 있다는 부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질라는 게 아니라 명상이란 비우고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무주의, 불교는 허무주의 갖다 버리는, 아니요. 아니에요. 자, 내면에서부터,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호흡은 어디로 나간다? 다시 자연으로 나가요. 자연으로 나가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구는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다. 지구는 불가에서 가르치면 불이다. 내면의 관찰에서부터 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거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네. 불교는 긍정입니다. 불교의 용어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하지만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해라입니다. 해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팔정도잖아요. 여덟 가지 발은 도를 닦는 꿈을 통해서 사성제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여덟 가지 바른 방법을 닦는 거잖아요. 바른 걸 가르치는 게 불교 명상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도루 아미타불 됩니다. 네. 자, 명상의 효과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의학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티솔 효과 말씀드렸었고요. 명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뇌파라는 부분입니다. 뇌파라는 부분. 우리 인간의 뇌파는 이래요. 가운데 보면 그 베타파라는 게 보이죠. 네,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정신없다 그죠? 정신없이 우리의 뇌파는 일상 속의 뇌파는 정신없이 움직여요.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번뇌망상하고 뇌파의 흐름하고 거의 같게 나타나죠. 그죠? 정신없이 가다가 가만히 호흡을 지켜보다 보면 안정적인 모습으로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타파 상태로 내려가고요.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죽음의 상태로 가는 델타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자, 일상적인 인간의 뇌파 베타파를 알파파 세타파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내려주는 뇌촬영 결과가 감지되고, 이 실험은 보면 의학지나 보면 이렇게 뇌파 찍을 때 이렇게 막 선들 연결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듯 명상이 주는 과학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자, 사람의 두뇌 불을 놓고 명상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통해서 관찰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도표로 정리해 놓은 포스터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명상을 한 집단에서 집중력이 좋아지더라.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더라. 긍정적인 분비물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명상을 하게 되면 또 약보다 낫다는 게, 마약보다 낫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출이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되죠. 의욕이 생깁니다. 막 뛰면 막 신나잖아요. 뛰고 싶잖아요. 도파민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의욕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 아, 감미로운 호흡. 행복의 단계로, 아니 뭐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서 신경물질 분비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세로토닌이 분비되다가 더 깊은 단계로 가면 부처님의 보살도, 옥시토신, 자비, 사랑,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자비의 물질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옥시토신. 이건 의학적으로 그 신경 물질들의 분비에 대해서 이미 입증이 된 이론들입니다. 이렇듯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마음으로 치료한다는, 약 중에 가장 명약이 허준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다, 심이다. 그 마음을 왜 안 돌아보느냐. 내 몸은 만들라고 그러면서 왜 내 마음은 심정경작, 마음밭을 가꿀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게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변형력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엄청난 효과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나마 자리에서 짧은 명상을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등에서 등을 의자에서 떼십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의자 가운데 놓으시고요. 그리고 방석이 있으신 분은 방석을 엉덩이에 받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무릎 높이보다 엉덩이 높이가 조금 올라가 있는 자세가 이렇게 골반이 꼬이지 않아서 통증이 덜하게 됩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발바닥은 땅에 붙여둡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모든 번뇌망상은 내 마음속에서 비롯되나니 세상의 모든 생각일랑 잠시 내려두고 그저 자연에서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공기, 감미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온 공기가 내 뱃속까지 돌아 다시 내 코를 통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붓다 붓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19 시대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할 것인가 명상에서 답을 찾아주셨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붓다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명상을 하기 전과 한 후 그 인상이 좀 변했다고 느끼시나요? 네,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봐도 젊은 날의 사진을 보면 뭔가 뾰족뾰족하다는 느낌, 예, 날카롭고 차갑다는 얘기를 네.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예수들 보면 닮아간다라는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게 제 몸으로 보여드리는 명상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상 말고도 명상을 한 후에 가장 달라진 거,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상이 밝으니 사람들이 밥도 잘 사주고요. 네.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요. 아~ 네, 그죠? 네, 뭐 기왕이면 밝은 얼굴, 웃는 얼굴 보고 뭐 찌푸리고 갈 사람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 스스로가 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강의가 그에 딱 맞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혜 다락방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